잘 잤다. 지금 몇 시지? 새벽 5시잖아! 오늘은 3시간이나 잤네? 오랜만에 엄청 오래 잤는걸? 그런데 이렇게 몸이 으슬으슬하지? 감기에 걸렸나? 에이치! 유리야, 일어나 밥 먹어! 네, 갈게요, 엄마. 좋은 아침이에요, 엄마, 아빠. 그래, 유루야. 밥 먹고 슬슬 출발해야지. 네. 그런데 엄마, 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 집에서 조금만 쉬면 안 될까요? 어? 절대 안 돼. 네가 일하면 집세는 누가 내고 아빠 골프채는 누가 사줘? 엄마 명품 빼고 또 누가 사라고? 안 돼 안 돼. 그래 유리야, 엄마 아빠도 집에서 놀고 먹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유리의 미래를 위해서 엄청난 인맥을 쌓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 그래, 절대 엄마 아빠가 흥청망청 돈이나 써가며 노는 게 아니라 인맥을 쌓고 있는 거라고. 이게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야. 알겠어요. 그렇지, 우리 요리 체크다. 요리야, 그럼 오늘 스케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니? 네, 엄마. 오늘은 아침 6시부터 점심 12시까지 편의점 알바가 있고요.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까지 배달을 하고 밤 8시부터 새벽 12시까지 공사장 알바가 있어요. 오늘은 쉬는 타임이 많구나. 우리 딸은 좋겠다. 자자, 그러면 일하러 가보렴. 요리야, 엄마 아빠는 비즈니스가 있어서 말이야. 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인맥이 쌓아서 장래에 좋은 사람들과 지내게 해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야. 절대 부모님이 사치를 부리는 게 아니라고. 힘내자 유리야. 파이팅! 아자 아자! 너무 추워. 맥주 어디 있어? 아, 네 손님. 맥주는 저기 안쪽에서 꺼내시면 됩니다. 에? 네가 가져와. 하지만 구매하실 물건은 직접 가져오셔야 합니다. 에이 어린이 세계, 손님은 왕이야 왕. 시키는 대로 하긴 해. 네, 무서워. 왜 나한테 항상 이런 사람들만 오는 걸까. 손님, 맥주 가져왔어요. 계산 부탁드립니다. 에? 그래 그래 기다려봐. 맥주 좀 따오. 계산하셔야죠. 야, 누가 떼 먹는데? 술만 마시니까 좀 허전하네. 야, 술 좀 따라봐. 손님, 계산하고 드셔야 한다니까요. 아, 이게 진짜 어디 맞으려고 어디 손님한테 목소리를 높여. 조그만 게 말이야. 아그 어디 속이 갑자기 뒤집혔다니. 걸레 걸레 가져올게요. 손님 괜찮?
일은 잘 하고 있나? 아니, 가게가 이게 무슨 꼴이야? 토? 점장님 오셨어요? 손님이 술이랑 안주를 먹고 토를 하고 계산도 안 하고 도망가 버리셔서. 뭐? 너는 왜 돈도 안 받고 바닥에 토도 안 치우고 있어? 그게요 점장님. 됐어! 넌 해고야! 싹 꺼져! 아이 점장님! 나가! 싹 꺼져! 나가! 괜찮아. 아직 알바 2개가 남았으니까 거기서라도 열심히 돈을 벌자. 아, 어른아, 배달 들어왔다. 인계동 100일 올라니까 잘 갖다줘. 네, 다녀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오는 거야. 제발! 좋아,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힘차게 시작하는 거야. 정상은 못 봤어? 우리 애가 차고 있다고 문 앞에만 두라고 말했잖아! 에? 사장님이 아무 말도... 난 분명 요청사항 적었어. 벨 누르고 문 두드리면 돈 못 낸다고. 에? 손님 그래도 돈은... 난 그런 거 몰라. 어? 쾅! 그 배달 잘 다녀왔니? 저 사장님, 그게 문 두드리고 벨 눌렀다고 돈을 안 주셨어요. 너? 그 갈라서 돈을 받아왔어야 할 거 아니야? 넌 해고야! 이놈의 자식, 빨리 나가. 그냥 넌 해고니까 나가. 울지마 울지마! 저리가! 잘못 보이는 아가씨가 일을 할 수 있을란가? 네, 저 이래봬도 힘 엄청 세요. 그러면 이 장비가 들어있는 가방을 저기 꼭대기 층에 올려놓으면 되요잉? 엄살은. 너무 무겁다. 그래도 이번 아르바이트는 꼭 성공해야 해. 에이, 아가씨 괜찮나? 표정이 창백한데. 아가씨! 여긴? 역시 엄마 아빠가 날 구해준 거구나. 엄마, 아빠. 오늘 여보, 요르가 벌어온 돈이 얼만 줄 알아요? 얼만데? 빵원이에요, 빵원. 알바 3개를 했는데 한 푼도 못 받아왔다고요. 뭐? 아니 그러면 내일 명품 골프채 사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하나? 저도 그 돈으로 내일 루이비통 명품백 사려고 했는데 살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아 진짜. 잠깐,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명품백과 골프채를 걱정하는 거야?
나에게 영혼을 팔아라. 이게 무슨 소리야? 여보 들었죠? 들었어. 나에게 너의 딸의 영혼을 팔아라. 당신은 누구시죠? 나는 악마다. 누군가의 간절한 바람으로 이곳에 강림했지. 설마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가? 그렇지만 우리 딸이 없어져 버리면... 그래도 나를 생각해주는 건 역시 우리 엄마밖에 없네. 우리 딸이 없어져 버리면 돈은 누가 벌어오라고! 그래! 당신이 뭐 얼마나 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흥청망청 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돈을 벌어올 딸이 필요하다고! 100억. 100억! 그래, 너희들의 입으로 딸을 양도한다 라는 단 한마디면 바로 100억을 주도록 하지. 양도한다! 양도! 양도한다!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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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일말의 고민도 없이 딸을 팔다니, 정말 사람도 아니야. 그럼 계약은 완료되었다. 그럼 이만. 여보, 우리 딸이 사라졌어. 아, 그럼 우리 돈은? 그니까 우리 돈, 우리 돈 내놔. 우리 돈 100억. 돈이다. 돈이다. 우리 이제 부자야, 여보. 여보, 우리 이제 부자예요. 어차피 보육원에서 데리고 온 고아원 돈인데 100억이나 받다니 너무 좋아.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